진짜 제가 사는 집 정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나. 여기 애들은 뭐 이렇게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냐. 와, 그냥 한번 가보세요. 안녕하세요. 찍사홍입니다. 올해 8월에 처음 시작한 전원 마을 답사기.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어느새 수도권 35개 지역을 돌아봤는데요. 아니, 도대체 왜 이 가격에? 이 마을 분위기 보소. 와, 이렇게 평가는 전부 엇갈렸습니다. 어쨌거나 이 마을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재미삼아 그냥 되도 않는 상을 좀 만들어 보자. 그래서 혼자 시상식을 좀 해보자. 거기까지 갔습니다. 교육상, 힐링상, 납득 불가상, 가성비상, 최우수상. 각각 상들 인정머리 없이 마을 딱 한 개만 고르진 않았고요. 경쟁 후보까지 총 두 개의 영상, 두 개의 마을을 골라봤습니다. 아래 설명글에 수상 요약과 마을들 링크가 있으니까요. 살펴보시고요. 또 각 마을들을 돌면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소감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출발! 첫 번째는 교육상입니다.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네 바로 동탄. 와, 정말 분위기 착살이죠. 촬영할 그 당시는 큰 카메라에 다리까지 들고 돌아다닐 때였는데요. 파인더에 비친 골목골목들이 마치 예전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같다거나 할까요? 뭔지 아시죠? 따뜻하면서도 화사한 느낌 딱 그랬습니다. 거기다가 동네처럼 밝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이들 표정까지, 이야, 여기 애들은 뭐 이렇게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냐 싶었네요. 또 이 교육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네가 하나 더 있죠. 바로 백옷 신도시. 여기도 뭐 말 다 했죠. 초중고가 이렇게 쫘라락 붙어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. 무엇보다 서울대가 살짝만 걸어가면 나오니까요. 맹모 삼천지교라 하잖아요. 아이들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데엔 솔직히 서울대 학생들 얼굴, 행동보다 더 좋은 게 있긴 있을까요? 두 번째 상은 힐링상입니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남양주시 수동면. 산을 조망하는 곳들이 보통은 높은 곳을 확 깎아서 만들잖아요. 그래서 경사가 무척 심한 곳이 많은데 여긴, 와, 그냥 한번 가보세요. 분명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앞으로 산이 보기 좋게 쫙, 게다가 주변 환경도 너무 시골스럽지 않고 잘 정돈된 게 보기 좋았습니다. 두 번째는 역시 가평군 조종면. 진짜 여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냥 가보세요.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평생 지병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 같은 동네. 특히 이 힐링 관련된 입지는 무조건 직접 가서 느껴보셔야 됩니다. 바로 그래야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. 이 영상 제가 만들었지만 애석하게도 10분의 1도 채 전달이 안 됩니다. 세 번째는 납득 불가상입니다. 왜 이 가격에? 아니, 굳이 왜 여기다가? 가장 먼저 광명 밤일마을입니다. 광명,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. 아무래도 애정이 더할 수밖에 없는 덴데요. 이야, 여기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솔직히 광명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도 좀 안 어울리고요. 어찌어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도 광명 집값, 특히 아파트 값이 난리 부르스니까 왠지 그냥 옆에 있다가 덩달아 오른 기분. 농담 아니고요. 한번 가보세요. 오를만한 게 뭐가 있나? 두 번째는 일산 성석동. 여기는 제가 부동산 하면서 많이 거래했던 곳인데요. 아, 솔직히 이 동네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런 동네 손님을 붙이면서 최고의 뷰다, 정말 멋진 입지다,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뭐랄까 양심이 쿡쿡 찔리는 그런 기분. 제가 왜 이러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니까요. 꼭 아래 링크로 한번 확인해보세요. 네 번째는 가성비상입니다. 가장 먼저 연천군 청산면을 꼽겠습니다. 여긴 정말 여러 방면에서 빠지지 않는데요. 한탄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. 특히 교통이 참 매력적이죠. 그런데도 아직 이 가격이라는 건 역시 접경지역 마이너스겠죠. 아이들 어느 정도 컸고 텃밭도 좀 하면서 조용조용 살고 싶은데 여유가 별로 없다 싶다면 이 마을 진지하게 검토를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는 인천 운서동입니다. 아, 여긴 살짝 가격이 부담스럽다고요? 네, 물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. 하지만 그만큼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. 제가 보기엔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된 듯한 마을.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준수합니다. 분명한 건 이 가격에 수도권 인근에 이런 인프라는 솔직히 없다. 마지막은 대망의 최우수상. 교통, 교육, 의료, 문화 모두 다 가진 데다
가격까지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양주 토리마을. 여기는 솔직히요, 딱 도착하자마자 가격부터 바로 확인했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답사를 갈 때마다 일부러 가격을 보지 않는데요, 뭔가 가기 전에 선입견부터 생길까봐 그러죠.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. 진짜 제가 사는 집 정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나, 바로 그 생각부터 들었던 마을. 그만큼 모든 게 빠짐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. 특히 지하철로 서울 가고 동네 도서관까지 있으니 아이고야. 두 번째는 청라 신도시. 여기는 뭐 완벽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? 이렇게 신도시 안에 들어간 단독주택지들은 어때요? 인프라는 참 좋은 반면 시끌시끌 복잡한 게 전원 마을스러운 게 하나도 없죠. 근데 여긴 완전히 달랐습니다. 도시와 전원 두 공간을 완전히 제대로 믹스해 놓은 그런 느낌. 종합병원이고 쇼핑몰이고 뭐 유명한 건 다 들어오는 데다 마을 앞엔 잘 정리된 호수공원에다 다양한 체육시설까지.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연말이라 재미삼아 내본 전원마을 시상식 잘 보셨나요? 아,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. 이 시상식과 소감 모두 제 개인적인 답사 의견일 뿐 저는 부동산도 분양업자도 아니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. 주거독립 만세!